자, 조항 7번 2차 불공식이 해를 함께만 가질 효과.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부등식 문제는 어려울수록 함수로 해석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야. 알겠죠? 함수로 해석하는 능력. 자, 그림이 이렇게 있어. 이게 fx야. y는 fx. 이렇게 있는데 fx가 0보다 크다. fx가 0보다 작다. fx는 0이야. 이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해석할 줄 알면 되는데, 얘를 함수로 돌려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그렇죠. y는 fx 그래프에서 x축 위에 있는, 그죠? y는 fx의 그래프 x축 위에 있는 x의 범위. 이렇게 찾아버리면 되지. 그죠? fx가 0보다 크다. x의 어떤 값 집어넣어 계산 결과물이 0보다 크다. 맞죠? 0보다 큰 거. 이게 또 y축이면 여기가 0이니까 여기 위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알파, 여기가 베타면 x가 알파보다 작다, x가 베타보다 크다. 그죠? 얘는 뭐지? 얘는 x축 아래에 있는 거죠. 아래. 얘는 x 절편을 의미하는 거죠. 저가 만들 편은 x 값은. 이해하지? 그죠? 그러면 이 7번은 뭐냐면 해가 한 개만 있어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2차 함수 중에 이렇게 접하는 새끼들 있지, 접하는 새끼들. x축에 접하는 새끼들. 그죠? 그럼 여기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래 버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x 절편이나 x축 아래에 있는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때는 x는 알파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때는,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이때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축 위나 x절편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때도 x는 알파 하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흘러내려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할줄 알아야 된다. 이 새끼의 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x는 알파밖에 없으면 2차 함수 그래프이기 때문에 알파 찍고 이렇게 나머지 알파가 0이고 나머지는 다 양수여야 된다고. 그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역시 x는 알파.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게 알파나밖에 없다 이거지. x 절편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줄 수밖에 없다 이거지. 이해돼? 7번은 요거에 관한 내용이야. 이해하죠? 자,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면, 18번 보자, 18번. A 더하기 2차 부등식, A 더하기 2의 X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더하기 A 더하기 2지 0보다 크거나 같대. 이게 해가 오직 한 개래. 이게 해가 오직 한 개야. 맞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오직 한 개. 문제 서두에 2차 부등식이라는 멘트가 있었네. 맞죠?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이라는 멘트 때문에 이 새끼는 0이 될수 없지. 그래서 A는 뭐가 아니고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맞아, 맞아. 이해하는 거안 하나? 이해하지? 그러니 x축과 뭐에 접하는 거 아니야? x축과? 맞죠? 그러니 판별식 4분의 d가 얼마다? 0이다. 이거 치시면 되겠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A 값 구하고 이 새끼 아는 거 찾아내는 문제지? 오케이. 자, 그다음에 또 19번. 마이너스 AX 제곱에 더하기 8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대. 맞죠? 이걸 만족하는 또 역시 X가 온일 원. 얘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또 2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맞죠? 2차라는 말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 뭐? 저 A는 0이 아니다 이거지. 아, 참. 이거 쓸때 이렇게 위로 볼록이지, 위로 볼록. 그래서 A 더하기 2가 음수
푼다 이것도 잡아야 돼. 이차계 수가 문자기 때문에 이해하죠? 오케이. 이것도 잡아야 돼. 2차계 수가 문자다. 자, 그 다음에 뭐 자, 그건데 두 문제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불평하면 근데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바꿔놓고 푸셔도 되고 저대로 풀어도 되기는 해. 이게 0보다 크다지. 아, 이건 만족하는 게 아니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하나 되네. 맞죠? 만족시키지 않는. 그지? 그러니 0보다 크다. 얘를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한 개밖에 없대.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래프가. 자, 요렇게 접하면 모두 양수잖아? 모두? 그죠? 그죠? 이걸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하나밖에 없어. 그죠? 그러면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한 개 빼고는 다 양수 나와야 된다고. 한 개 빼고는. 이해 안 해? 한 개 빼고는 다 양수니까. 맞죠? 여기 하나만 0인 거지. 하나만. 이해하고 안 하고. 이해하죠? 그래서 얘도 A는 뭐여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3별식 4분의 D는 얼마? 0. 이거 쓰시면 되겠네. 이해하지?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하나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똑같은 상태에서 얘를 0보다 작거나 같게 두 번역을 바뀌었죠? 바꿨죠? 그러면 만족시키는 X가 하나지. 이렇게 바꿔 생각할 수도 있죠.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하나야. 이걸 부등호를 바꾸면 그 만족시키는 건 얘죠. 이 범위에 얘를 만족시키지 않아. 만족시키지 않는 X가 하나야. 그럼 바꿔버리면 만족하는 X로 바꿔버리는 거, 바뀌는 거지. 얘네?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는 X가 하나야. 그러면 제가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얘네? 그럼 역시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하나니까 이렇게 0인 거 하나밖에 없는 거지. 이해하면 이렇게 돌려서 해석할 수도 있어. 푸는 방법은 똑같이 어차피. 이해하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고. 자, 이제 유형 8번 가보자. 뭐 가자고? 유형 8번.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져라. 유형 8번.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져라. 이게 뭔 소리야? 봐봐. AX 제곱에 또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야. 이 새끼. 아, 이렇게 할까? 자, 일반화시키자. fx가 0보다 크대. 그지? 이게 해를 가져야. 맞죠? 이 새끼가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있어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 최고차계수가 양수일 때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최고차계수가 양수. 자, 최고차계수가 양수일 때 그래프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죠. 그러면 이때는 양수인 범위가 존재하죠. 얘는 항상 모든 실수에서 양수고 얘는 얘 빼고 양수고 얘는 이 범위에서 양수잖아. 이해되었네. 맞죠? 네. 이렇게 그려서 해석을 하자고. 그려서. 그죠? 그 다음에 이차계수가 음수야. 그지? 이차계수가 음수면 양수인 건 이때만 존재하네. 이때만. 얘는 다 되는 거고 음수일 때 이거 두 개는 안 되고 얘만 존재하고. 그럼 만약에 if다, if 2차 계수가 음수면 2차 계수가 음수면 판별식은 양수여야 되는 거지. 이렇게 별표는 두 개 맞아야 되는 거니까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계속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서 그래프가 빨리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하자고. 이해하면 안 하고? 이해하죠? 오케이. 자, 20번 봅시다. AX 제곱에 더하기 EX 더하기 A가 양수죠. 이 녀석이 해를 가지. 해를 가지래. 역시 맨 앞에 2차라는 표현이 있어. 그러면 A는 0이 아니야. 자, 그러고 그래프로 해석할 거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나눠서 풀어야지. A가 양수야. A가 양수면 그래프가 아래로 굴러가기 때문에 항상 해가 존재하지. A가 양수면 이해하고 안 하고. 이해하죠? A가 양수면 항상 해가 존재해요.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음수면 어때요?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위로 돌리기야. 그럼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X절편이 두 개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해하죠? 그러니 판별시 4분의 D를 쓰면 그때는 1,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크고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인데 얘랑 얘랑 교집 합치면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0보다 작다. 이해해? 그래서 해는 뭐라고 써야 돼? 이 경우에도 해가 존재하지만 이 경우에도 해가 존재하니까 A가 양수 또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정해주,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 하노 안 하노? 이해하죠? 오케이. 여기 정말 잘해야지 앞으로 고등학교 수학 잘한다 얘들아. 알겠죠? 자 21번 몇 번? 21번 A-2의 X제곱 A-2의 X제곱 더하기 2배의 A-2의 X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대. 이 녀석 해가 존재하래. 이 녀석 즉시 해가 존재하래. 그러도록 상승해. 야, 또 어떻게 하면 돼? 앞에 2차라고 있었던가? 이거 부등식이네, 부등식. 얘는 부등식이야. 그러면 뭐일 때나? A가 2일 때나 A가 2가 아닐 때로 남아야지. A가 2가 아닐 때로 남아야 돼.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 봐봐. 얘도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실수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야. 자, 부등식 AX제곱 이렇게 시작하는 녀석과 2차 부등식 AX제곱으로 시작하는 녀석, 이것도 이론으로 적어놔. 알겠노? 그래서 얘는 A가 0일 때랑 1번 부등식하고 시작하면 A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풀어야 되고 얘는 무조건 A가 0이 아닌 것만 풀면 돼. 2차라는 표현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해하죠? 2차라는 표현이 붙어있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다. 그죠? 부등식 이렇게 달아놓으면 0일 때랑 아닐 때랑 나눠서 풀어야 된다. 알겠죠? 이제 오지 마.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부등식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새끼가 0일 때랑 아닐 때랑 나눠서 풀어야 된다고. 이해하죠? 이제? 그래서 A가 2야. 그럼 0이고 마이너스 5가 0보다 크니까 해가 없죠. 이해돼 안 돼? 해가 없죠? 고로 A는 2면 된다 안 된다? A는 2면 안 된다. 이해하고 안 하고? 이해하죠? 이게 만약이야.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5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해가 항상 존재하죠. 그럼 A는 2도 답으로 취해야 돼. A는 2도. 알겠죠? 이게 해를 갖도록 하는 A 값으로 2도 답으로 취해야 된다. 이게 플러스 5였다면. 근데 마이너스 5는 0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저건 해가 없게 되는 거고, A는 2가 아니라.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A가 2가 아니야. 그럼 다시 어떻게 풀어? 나눠서 풀어야 돼. 그 함수로 풀 거기 때문에. A가 2보다 커. 그죠? A가 2보다 크면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죠? 아래로 볼록이면 양수인 게 항상 존재하지, 항상. 그지? 그럼 A가 2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면 존재해? 이렇게 절편이 있어야 된다고. 맞죠? 그래서 판별식 4분의 D 플러스 A-2의 제곱에 더하기 5배의 A-2가 양수. 그럼 A-2로 묶어내면 A 더하기 3이 양수. 고로 A는 뭐보다?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어? 그럼 이거 맞네. 교집합하면. 그지? 네. 자, 따라서 해가 뭐가 돼? A는 2보다 크다. 또는 요거랑 요게 해가 되는 거지. A는 마이너스 3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해를 써주면 된다고. 이해하나 안 하나? 이해하죠? 그럼 이 범위에 들어있지 않은 A값 찾으면 되죠. 알겠죠? 예. 네. 뭐 있니? 이렇게 많아. 어? 마이너스 9도 범위 없잖아.
마이너스 9도 범위였고 마이너스 6도 범위였고 마이너스 3도 범위였고 3하고 6은 범위였고요. 뭐냐? 거기가 잘못 들어갔나? 21번 다시 해가 존재 아래 해가 존재 아래 그러면 A가 2야 A가 2면 마이너스 9가 없고 A가 2가 아니야 A가 2보다 커 A가 2보다 크면 그래프는 아래로 블록이니까 0보다 큰 해가 존재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A가 2보다 작아 A가 2보다 작으면 위로 블록이니까 판별식 4분의 D A-2의 제곱에 마이너스 달고 AC 만약 달고 AC 5배의 A-2 그럼 A-2로 묶어내면 A-2 더하기 오니까 아 우리 잘못 썼구나 중심같이 원심같이 중심같이 오케이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A는 2보다 크다지 이해하고 안하고 이해하죠? 오케이 그래서 얘랑 이거 1대 얘가 나온 거니까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해가 이거랑 이게 되겠다 답이 이거랑 이거 알겠노? 그러니 답이 4번 되겠네 아니 3번 얘되죠? 마이너스 3만 안되죠? 오케이 자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 유형 9번 유형 9번 항상 성립하래 항상 유형 9번은 항상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항상 성립할 조건 이거 봐봐 fx가 0보다 크대 이게 항상 성립하래 항상 성립 이번에 항상 성립 알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그려져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프가 항상 x축 위에 그려져라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이해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되죠 이렇게 그려지기 위해서는 최고차 계수는 뭐고 최고차 계수는 양수고 판별식은 음수면 되겠네 이해해야 돼요 이해하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항상 성립하네 이번에 그럼 쟤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x축 아래 그려주고 항상 x축 아래 근데 0이어도 되죠 이것까지 가능한 거죠 이해하죠? 오케이 그래서 역시 얘는 최고차 계수가 보면 되고 음수면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은 x 절편이 없다 이거지? 0보다 작은 x 절편이 없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는 0이면 접한다 이거니까 둘 다 가능하죠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해하죠? 이런 거 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죠? 오케이 22번 지금 4번이면 저번 시간에도 엄청 중요하지만 7, 8, 9번도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죠? 자 ax제곱에 4ax ax제곱에 4ax 더하기 2a-5가 음수 2차 부등식 무슨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이 녀석이 올x에 대해서 성립할 맞죠? 네. 그러면 쟤도 어떻게 해야 돼? 2차니까 2차라고 줬으니까 꼭 이렇게 잡아 이거 꼭 잡아 알겠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어떻게 그려줘야 돼? 밑으로 그려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A는 뭐가 돼? A는 음수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는 뭐? 역시 음수 이 둘의 교집합 이해하죠? 할 수 있겠지 이거? 되죠? 오케이 23번 자 이번엔 부등식 무등식 이번엔 부등식 n-1에 x제곱 n-1에 x제곱 마이너스 2배에 n-1에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대 이게 올x에 대해서 성립한대 올x에 대해서 성립 알겠죠? 이번엔 부등식이야 2차가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저 m이 1일 때랑 요값이 1일 때랑 저값이 0일 때랑 저값이 0이 아닐 때 이렇게 남아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m에다 1 집어넣으면 3이 0보다 커 성립하네? 그죠? 그래서 얘가 m이 1일 때도 답이 되는 거야
봐봐, M1이면 너가 0이지? 너도 0이죠. X에 뭐가 들어가도 0, 0으로 죽고 통립하잖아. 이해하죠? 네,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이걸 잡아야 돼. 부등식으로 시작하는 거, 2차 분식으로 시작하는 거. 부등식으로 시작할 때 2차 계수가 0인 케이스도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M이 1이 아니에요. 제가 0보다 크대. 그럼 항상 성립해. 그러면 이렇게 붕 떠야지. 그렇구나. X축 위에 있어야지. 항상. 0보다 크다, X축 위에 있다. 0보다 크다, X축 위에 있다. 이해하노? 그래서 쟤는 2차 계수, M-1은 양수고. 이해하지? 그 다음에 3분의 4분의 1은 음수. 여기서 나온 M이랑 이거랑 교집합하고 약간 답을 써주면 되죠. 이해하노 안하노? 이해하죠? 네, 계산만 여러분들이 좀 해. 알겠지? 네. 자, 다음 24번. 이제 항상 성립하는 조건의 응용이야, 응용. 자, K-3의 X제곱이죠? 역시 앞에 부등식으로만 시작했네. 마이너스 2배의 K-3에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대. 이게 해가 존재하지 말래. 해가 존재하지 말래. K범인 것 같아. 해가 존재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돼? 0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지 마라. 이거죠.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일단 이대로 풀어볼게. 그럼 부등식이야. 그럼 일단 K는 얼마? 또 3일 때라. K는 얼마? 3이 아닐 때로 나눠야 되죠. 자, K가 3이면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니까 존재하지 않네. 존재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는데. 그럼 K는 3도 답이 되는 거라. 이해하죠? 자, 그 다음에 K가 3이 아니면 해가 존재하지 말라니까 양수 쪽에 그려진 게 없어야죠. 여기에 그려진 게 없으려면 이렇게 되거나 접하는 것까지 봐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K-3이 음수. 맞죠? K-3이 음수고, 그 다음에 판별식 4분의 D는 0보다 작거나 낮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근데 이 그래프가 빨리빨리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된다고. 그려지면 된다고. 항상 그래프로 해석해. 그래프로. 기본 부등식 문제가 아니면. 알겠죠? 해가 존재하지 말래. 그 양수 쪽에 그려지지 마. 양수 쪽에. X축 위에. X축 위에 그려지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물론 이렇게 풀어도 돼. 이렇게. 이게 해가 없으려니까 이게 항상 성립해라 이거예요. 맞아 맞아. 이게 항상 성립해라 이렇게 돌려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 맞잖아. X축 다 밑에 그려져야 되는 거지. 여기니까 접해도 되는 거. 이해하니 안 하니? 이해하죠? 오케이. 그렇게 풀 수도 있어. 엄청 중요한 거 하는 거야. 이거는 고등학교에서 앞으로도 고2, 고3 때도 엄청 중요해. 알겠노? 자, 25번. 자, X제곱에 Y제곱에 EXY에 더하기 AX 더하기 4Y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단다. 이해하죠? 이게 항상 성립할. 이게 OXY에 대해서 OXY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상수 B의 최소값을 구하래. 뭘 구하라고? 상수 B의 최소값. 자, 일단 이렇게 XY가 그죠? 공존하죠? 한쪽에 맞죠? 이런 형태는 이런 거 이런 형태라 그렇게 FXY 이런 형태라 그러거든? 1학년 때 이런 형태 보면 이런 형태 보잖아? 그럼 무조건 내림차순 정리야. 내림차순 정리. 그죠? 내림차순. 또 어떤 문자에 대해서 할 거냐는 지금 뭐 비슷비슷해. X나 Y나 저거. 왜? 차근차기 수가 X도 2차고 Y도 2차지? 맞죠? 네, X도 2차고 Y도 2차이기 때문에 뭐로 내릴 필요는 없네. 상관없어. 그래서 X로 내림차순 정리하자. 그럼 X를 제곱에 2Y 더하기 A에 X고 더하기 Y 제곱에 4Y 더하기 B가 0보다 크거나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얘를 먼저 X의 2차 부등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X의 2차 부등식.
맞아? 그럼 이게 모든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지 얘기해준다. 맞아 안 맞아? 맞지?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붕 떠야죠. 근데 접해도 되죠? 접해도 돼요. 그죠? 네. 그러면 판별식 t 2y 더하기 a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16y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하죠? 그러면 4y 제곱 4y 제곱 죽고 맞아? 4ay네 4ay 마이너스 16까지 해서 y로 묶어놓고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4b가 0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얘도 또 항상 성립해주면 되는 거죠. 얘도 맞아 안 맞아? 얘도 항상 성립해주면 돼. 올 x, y에 대해서 성립하라 그랬어. 지금 x에 대해서 항상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이 식을 만족해줘야 돼. y가. 그런데 이것도 또 모든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얘도 항상 성립해야 돼. 그럼 이거 y의 1차 부등식이잖아. 그죠? 이거 알죠? ax, b보다 크다. 맞죠? 이 새끼가 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그죠? 해가 존재하지 않아 또는 해가 무수히 많아 이러면 A가 0인 거지. A가 이해해야 돼. 이해하노? A가 0인 거라고. A가 무조건 이 부등식이 A가 0으로 일치하는 개수가 0이면 이 부등식은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걸 기억하라고. 그러니 얘는 0이지. 맞죠? 고로 A는 얼마? 4네. 그러면 16-4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죠. 이게 0보다 작거나, 이게 0이니까 뭐가 들어가? Y 뭐가 들어가? 얘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항상 성립하게 되지. 그죠? 그래서 A에다 4 집어넣고. 그죠? 그럼 B는 얼마?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4가 최소값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하면 안 하면 이해하죠? 알겠노? 좋아. 됐죠? 자, 이렇게 x, y 2차 공존하죠? 그럼 내림차분 정리. 그죠? 그럼 x나 y나 비슷해. 둘 다 차측에서 1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y에 대해서 내림차분 정리하셔도 상관없어. 알겠죠? 그 내림차분 정리하는 거 먼저 x에 대한 2차 공식으로 생각을 해서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판별식을 써주고 그 다음 다시 얘가 항상 성립하게끔 하면 되겠다고.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6번. 자, 부등식하고 시작하네. 이제 뭐 하는지 알겠죠? 부등식하고 시작해 생각 얘기해주면 자, 1이 x제곱에 x 더하기 1에 이게 2x보다 크대. 이걸 만족하는 x가 존재하네. 이건 존재하면은 유형 8번 문제네. 유형 8번. 해를 가질 조건이네. 항상 성립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 있는데 일단 풀긴 하겠는데 8번 유형이야. 오케이. 그러면 정리부터 하자 일단. ax 제곱에 그죠? a-2의 x에 a가 0보다 크다죠. 부등식이네. 부등식. 이해되죠? 그러니 a가 뭐일 때? a가 0일 때. 랑 두 번째 a가 뭐가 아닐 때? 0이 아닐 때로 당근 나눠야지. 나눠야죠. 그러면 a가 0이면 a가 0이면 어떻게 돼? a가 0이면 죽고 죽고 봐봐. a가 0이면 얘가 죽네. 여기서 하잖아요. x가 0보다 작네. 해가 존재하죠? 0보다 작다. 해가 존재하잖아. a가 0이면 집어넣으면 2x가 0보다 작고 x가 0보다 작으니까 해가 존재해. 아 그러니 a는 0도 되는 거죠. 이해하고 안 하고 이해하죠? 세번은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야. 이해하죠? 그럼 a가 0이 아니면 이제 이 식이 해가 존재해야 돼? 그럼 아까처럼 하는 거 아니야? a가 양수면 이때는 이렇게 그냥 아래로 블록이니까 어떤 경우든 해가 항상 존재하죠. x축 위에 그려진 범위가 항상 존재해. 그러니 a가 양수면 해가 존재하죠.
그 다음에 이제 A가 음수야. A가 음수면 어때? 이렇게 위로 블록이자. 그럼 판별식이 뭐보다? 판별식. 그냥 D네 0보다 커야 되겠죠. 판별식 한번 써보자. A-2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보다 큰 거죠. 이거 전개하지 말고 그냥 합차하면 되겠네. 합차. 합차. 그죠? 그럼 A-2 더하기 2A. 그 다음에 A-2 빼기 2A. 이게 0보다 크다. 그러면 3A-2. 3A-2. 마이너스 A-2인데 마이너스 털어. 그럼 A 더하기 2고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분의 2보다 작다. 그럼 요 새끼랑 무경우에 푼 거지? 그래서 저거랑 교집합하면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 그러면 이 새끼랑 다시 이 새끼 맞죠? 이 새끼죠? 이 새끼 다시 합집합해주면 이거죠?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 또는 A가 0보다 크고 그런데 A는 0도 됐었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다 이렇게 0 같이 껴버리면 그냥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게 해가 되겠죠. 이해하고 안 하노? 이해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유형 9번까지만 할게요. 유형 9번까지만 지금 7번 유형 6번부터 했나? 아니죠. 유형 7번, 8번, 9번 아니 유형 10번까지 어? 그 다음에 10번인데 11번으로 잘못 나왔네. 여기 있는 번호대로 할게요. 여기 있는 번호대로 유형 11번 뭐라 써있어? 제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제한 범위에서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알겠죠? 제한 범위에서 성립한대. 자, 이런 얘기야. X가 어떤 범위가 있어? 1보다 크대. 알겠죠? 그냥 쉽게 설명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FX가 식으로 좀 얘는 구체화적인 거자 X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에 뭐 마이너스 4X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래.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래. 자, 두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데 x제곱에 마이너스 2kx k-1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숫자로 해버리자. 간단하게. 알겠죠? 자, 범위는 똑같죠? 이 범위에서. 맞죠? 예. 그런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뭐게? 그죠? 예. 여기는 x의 개수가 숫자고, 여기는 x의 개수가 문자야. 그지? 이 둘의 차이는 숫자 문자죠. 그건 뭐의 차이냐면 대칭축의 차이예요. 대칭축. 대칭축이 얘는 상수고 알겠죠? 얘는 대칭축이 얘는 변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대칭축이 얘는 상수고 얘는 변수. 이 차이야 일단. 이해하죠? 그러고 나서 푸는데 어떻게 푸는 거냐면 큰 틀은 이래. 이 범위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그럼 이 범위에서 이 새끼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아니 이 범위에서 이 함수가 갖는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 x에선 다 만족하겠죠. 그래. 제일 작은 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이 범위에서 이 새끼의 무슨 값이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물론 다르게 나갈 수도 있는데 1차적으로 저렇게 해석을 하자고.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해하면 안 하나? 이해하죠? 오케이. 이 범위에서 최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놓고 최대 최소를 다루려면 역시 그래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잖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로 다루는 거라고. 뭐로 다루는 거라고?
그래프로 나누는 거라고.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둘의 가장 큰 차이가 대칭축이 얘는 문자고 상수고 얘가 문자라고. 이해해 안 해? 그냥 두 개를 그려놓은 이유가 있어 선생님이. 오케이. 그죠? 그럼 대칭축이 이렇게 살아있잖아. 그럼 x가 1보다 크거나 1은 여기 있죠. 이해하도 안 하나? 하죠? 그럼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림에서 제일 작은 값은 여기잖아. 그럼 여기다가 2를 집어넣을까? 4 마이너스 얼마? 8 더하기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최소값 이 값이 얼마? k-4고 그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그래서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예? 아니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면 이 함수의 제일 작은 값 y 값의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당연히 크잖아. 이해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새끼 이건 대칭축이 문자잖아. 그럼 왜 두 개 내놨어? 1이 여기 있는지 1이 여기 있는지 모른다 이거지. 이해하고 안 하나? 이해하죠? 그래서 K가 1보다 클 때 K가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고. 이해해야 돼? 이해하죠?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야 돼. 그럼 K가 1보다 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니 요 새끼가 최소값이야. 그죠? 그래서 K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죠? 이해하죠?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이 새끼하고 아직 교집합을 안 할 거야 내가. 일단 조금만 기다려. K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범위가 나왔어. 일단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아. K가 1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가 1르면 2-2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k는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면 안 하나? 내가 왜 안 했냐면 그럼 k가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보통은 작거나 여기 k가 크거나 같다 여기다가 등호를 많이 집어넣잖아. 근데 선생님이 하는 방식은 따로 떼서 따져 항상. 왜? 여기에 등호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K가 1인 거. K가 1이야. K가 1이면 그냥 K일 때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성립하네. K가 1이야. 1이어도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이렇게 등호 넣어도 되겠다고. 이해되나요? 여기다는 여기도 마찬가지야. K가 1이야. 1인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둘이 포개지면. 봐봐. 이런 얘기잖아. 둘이 포개졌어. K가 1하고 같아. 그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니까 역시 K가 1이야? 1는 게 여기다 떠나갔다. 그러니까 등은 여기 들어가도 되고 저기 들어가도 된다. 아무데나 들어가셔도 돼요. 알겠죠? 그러니 아무데나 들어가도 돼. 그럼 이쪽 빼볼까 그냥? 이쪽 뺄게. 내 맘이야? 알겠죠? 중요해 지금 등호 여부.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랑 교집합하면 얘는 공집합 되죠. 맞죠? 얘랑 교집합하면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 이러시면 되죠. 이해돼 안 돼? 되죠? 다 봐봐. 끝. 그래서 K는 1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서 해는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라. 이해하는 거 안 하는 거? 이해하죠? 오케이. 자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네. 자 지금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 등호를 여기다가 넣을게 내가. 여기다는요 얘랑 얘랑 교집합하면 K는 1이라는 해가 나오죠. 그럼 얘랑 얘랑 교집합하면 K는 1보다 작다. 얘네들이 합집합하면 다시 얘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냐? 그래서 등호는 양쪽 다 성립할 때는 아무데나도 상관이 없어. 이해되냐? 네, 네. 꼭 등호 여부는 항상 따로 빼내서 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까지 알겠는 거 모르겠는 거 알겠죠? 자 이들의 가장 큰 차이 대칭축이 상수냐 변수냐. 대칭축이 변수면 반드시 나눠서 풀어야 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칭축이 변수면 반드시 나눠서 풀어야 돼. 자 제한된 범위 성립하는 2차 공식 이 범위에서 이 새끼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하고 이해하죠? 최소값. 그러면 만약에 이
새끼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이거 잡을 수는 없네. 따로 하자 따로. 자 하나만 더 해보자. 3번. 3번. 자 이번에 x가 하나 이렇게 x가 1부터 어디야? x가 1부터 2야. 그죠? x가 1부터 좀 더 넓게 x가 1부터 3. 자,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작거나 이거 바뀐 거야? 이해해 안 해요? 이해해? 그럼 얘는 저 대칭축이 4가 있네. 대칭축이 상수야 상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하래. 그러면 이 범위에서 얘는 무슨 값? 제일 큰 값이죠. 제일 큰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제일 큰 값이, 최대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알겠어? 이해하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래프를 이렇게. 알겠지? 예.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 대칭축 2분의 3 되죠. 2분의 3. 그럼 1은 여기 있고, 1은 여기 있고, 3은 더 멀리 있지? 이해해 안 해? 되죠?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 얘가 2분의 3 집어넣은 값이 뭐하다? 2분의 3 집어넣은 값이 2분의 3 집어넣은 4분의 9죠? 마이너스 2분의 9죠? k-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보시면 되겠다고. 이해하노 안하노? 무슨 말인지 알겠지? 되죠? 오케이. 최대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자 근데 하나 더. 대칭축이 문자인 것도 해야 되겠죠? 자 x가 1에서 3까지 x제곱에 2kx 더하기 k-1이 0보다 작거나 같대. 이해돼? 그러면 얘는 대칭축이 k잖아. 대칭축이 k죠. 맞아 안 맞아? 대칭축이 k. 얘는 3개 그렸네. 아까 x가 2범위 하나만 있었을 때는 내가 2개 그렸잖아. 쟤는 3개. 그것도 잘 구분 줘야 돼. 얘가 왜 3개인지 보자. 그럼 1에서 3이 이렇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이렇게 되니까 3 집어넣은 게 맞죠? 이거는 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서 하자. 그죠? 예. 네. 이렇게 그려줄 거고 1하고 3이 요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그려줄 거고 1하고 3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3개 나와야 되는 거예요. K값에 따라서 얘는 K가 1보다 작아 얘는 1과 3 사이야 얘는 K가 3보다 커 이렇게 이해돼? 그럼 이때는 뭐야? 이 범위에서 이 새끼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최소 요거죠. 1 집어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K 집어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3 집어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는 등호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야. 여기 등호 들어가도 되네. 맞죠? K하고 1하고 같으면, 그리고 1 집어넣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되는 거 아니야? K하고 1하고 같다는 얘기는, K하고 1하고 같다는 얘기는 여기가 이렇게 되니까 그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는 거니까, 맞죠?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잖아. 1 집어넣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럼 여기 등호 빼면 된다고. 그럼 3은 여기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여기 K하고 3하고 같아. 뭐 여기 넣지 편하게 여기 넣지. 그죠? K하고 3하고 같으면 역시 3하고 3 집어넣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되는 거죠. 그게 최소값이니까. 왜? 아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인데 여기가 그냥 K인 동시에 3이니까 그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니까 요만큼만 그려지니까 요거 집어넣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어. 그래서 요거 큰 거랑 얘랑 교집합.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쳐서 얘랑 얘의 교집합. 그죠?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K의 범위랑 얘랑 교집합해서 풀면 되겠다고. 알겠지? 이거 27번부터 31번까지는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도록 해보자고. 알겠니? 오케이.